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염정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약보합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약보합 예상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돌이켜보면 중화권 증시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요. 뭐 뉴욕 증시는 네. 잠시 숨고르기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가 어제는 전강 후 약을 보여주면서 사실 좀 참 어렵다, 어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약보합으로 전망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주뿐 아니고 최근 시장 분위기가 3,200선을 지지하면서 특히 3,220에서 3,280선 내에서 박스권 내에서 묶여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에 아마 투심은 계속해서 관망을 하는 분위기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 증시 지난밤 미국 증시의 주요 기업들 테슬라, 애플 등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증시도 주요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의 흐름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죠.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이 좀 둔화됐다라는 부분에서 특히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로의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지수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최근 장세가 어려운 부분은 대형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장이 아닌 중소형주 또는 테마주 중심으로의 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가닥을 잡기가 투심의 가닥을 잡는 부분이 참 어려우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는 지금은 관망을 하시고 조금은 좀 관망을 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지금 주가가 실적을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관망하는 모습, 여기에 지금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투심도 읽기가 참 힘든 시장입니다. 자,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분기 실적 업체들이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텐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SDI가 이제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요. 2차 전지 셀 업체 분위기가 어느 정도 다시 좀 안전을 좀 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6월 이후로 7월, 특히 7월에는 2차전지 소재주 중심으로 급등세가 나오면서 여전히 2차전지 섹터는 가장 유망 섹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셀업체와 소재업체들로 조금은 양분화된 시장이었는데 이제 셀업체, 삼성 SDI 중점적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포스코는 이제 철강업체를 대표하는 국내 기업으로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이에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철강업 전반적인 기업들이 다 상승 추세를 탔습니다. 철강 금속 지수가 이에 따라 동반 상승하면서 한동안 좀 탈탄소 그리고 탄소 국경세 등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철강업체들이 조금은 좀 눌렸었던 부분이 주가가 눌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서 재관심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반도체 섹터인데요. 반도체 섹터는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경쟁을 하면서 그 경쟁 속에서 사실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그 전후 공정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글로벌 업체들의 경쟁 속에서도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앞으로의 그 시장의 흐름에 맞게 조금씩 이제 반등의 신호가 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하반기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2차전지 섹터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중소형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에 따른 주가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